푸른 바다를 옆에 끼고서 자연과 함께 걷는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지나며 만나는 인연에도, 혹은 흘러가는 물길에도 이야기가 스미고 추억이 서리는 것은 아닐까 나름 정의해봅니다. 오늘 하늘길을 따라 함께 걸어볼 곳은 경상북도 영덕군의 너른 바다 들판, 블루로드인데요. 동해의 긴 코스 중에서도 빛과 바람의 길이라는 A코스와 푸른 대게의 길이라는 B코스를 걸어보겠습니다. A코스가 처음 시작되는 곳은 강구입니다. 강의 입구라는 뜻의 강구라는 지명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데요. 오히려 맛있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지요. 바로 강구항이 내려다 보이는 위로 영덕 대게거리가 가득한 까닭입니다. 강구터미널에서 강구항 구다리를 지나 시작되는 대게거리. 낯선 타지에서 온 손님들로 가득한 이 거리는 영덕의 명물 대게를 먹기 위해 온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블루로드의 첫 걸음은 이렇게 영덕의 특산물 대게와 함께 시작되는데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는 바닷길을 따라 쭉 걸어 올라가면 바다를 품고서 동해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산림생태공원을 지나 저 멀리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이 자리한 풍력발전단지를 넘어서면 해맞이공원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B코스 푸른 대게의 길인데요. 강구항을 지나 본격적인 대게 이야기는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바로 대게 원조 마을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게들의 가장 좋은 서식지로 타지역보다 맛과 질이 우수한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겨울부터 봄까지 직접 잡은 대게를 손님들에게 팔거나 전국 각지로 배송도 합니다. 이곳 마을에서는 타지역에서 잡은 대게를 들이지 않기로도 유명하죠. 축산항까지 이르는 B코스 블루로드길을 따라가다 보면 바다를 옆에 두고 조금 더 거칠어진 야생의 돌길이 펼쳐집니다. 강구항에서 축산항까지 짧은 코스였지만 영덕의 새로움과 즐거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영덕 블루로드. 동해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바닷길이 아닐까 싶습니다.